네 번째, 종합병원의 건축 형식 중에서 분관식이에요. 분관식은 뚝뚝뚝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도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도시 속의 병원을 보게 되면은, 낮은 뭐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 하면 어때요? 그냥 높게 올라가죠? 15층, 20층, 30층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이 집중식이에요. 블록 타입으로 쭉 집중해서 올라가는 형식이고요. 분관식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낮게 2층 또는 3층까지만 개근해서 조금 펼쳐놓는 거예요. 넓은 부지가 필요하겠죠. 도심지에 지가가 비싼 그런 지역에서는 분관식으로 개획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지를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낮게 해가지고 넓게 펼치면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도심지엔 대부분 집중식이 가고요. 도심지에서 좀 벗어난 근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관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관식으로 하다 보면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로따로 건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점.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복잡한 배관도 필요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어요. 피난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2층이나 3층 정도밖에 계획은 안 되니까 화재가 났을 때도 얼른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경사로를 이용을 해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고층화되어 있는 집중형 같은 블록 타입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한 30층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다 내려오려면은 그거 어떻게 계단으로 다 내려옵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피난이 필요할 때라든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럴 때는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게 바로 블록 타입이에요. 그런 측면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평면 분산식이다. 분산시켜 놓은 거죠. 이게 분관식이에요. 아, 맞는 얘기네요. 파빌리온 타입. 두 번째, 채광 및 통풍 조건? 좋아요. 좋아요. 높게 빌딩형으로 계획을 하다 보면요. 중심 코어 형식으로 가운데 코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완전 투전, 쓰리전에서 쓰리전 방식으로 많이 채택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는 남향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는 북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균일한 환경을 갖춰주기가 병실의 그런 환경을 갖춰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 채광 조건이 좋은 건 오히려 분관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작게 해 놓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로 구성된다. 얘가 파빌리온 타입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재난 시 환자의 피난이 어려우며 환자의 피난이 어렵지 않겠죠. 환자의 피난이 어려운 건 블록 타입이에요. 높에서 높은 빌딩에서 내려온다. 라떼 월드 같은 데에서 피난을 하고자 할때빡 갔다는 화재 탐지기가 울렸어요. 그럼 비상시에 내려올라 그러면 저기 한뭐 50층, 60층 이런 데서 내려오려면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 쓰러집니다.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낮게 계획된 것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용이하다. 공사비가 높다라는 것은 이건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세울 경우에는 당연히 2층이나 3층짜리보다 뭐 30짜리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관식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볼 때는 공사비가 분관식이 적고 집중식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볼 때는 공사비 안에 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거예요. 재난 시 환자의 피난은 당연히 어렵지 않고 분관식은 쉽고 블록 타입 집중식은 어렵다라는 거. 답 4번이죠. 어렵지 않죠. 또 다섯 번째 문제. 한국 전통 건축의 지붕 양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문제를 풀때 너무 급한 나머지 대충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겠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요. 옳은 것은 하고 고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틀린 것을 찾는 게 아니라요. 1번 팔짝 지붕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 지붕 형태로서 원시 움집에서부터 사용됐다. 팔짝 지붕, 이건 지붕 형태를 그리면 돼요.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를 묻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쓱쓱쓱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팔자가 있습니다. 여덟 팔자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지붕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못아지고 다시 용마루 가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여기서 팔자가 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덟 팔자가 그려지는 이 형상을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시 움집이라서요. 원시 움집은 초가 지붕이에요. 그냥 둥그런 지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건축물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큰 정전이라든가 이런 아주 대규모의 사찰 같은 경우에. 물론 사찰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찰 같은 경우에는 마배 지붕도 있고요. 뭐 우진각 지붕 형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자, 그러나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원초적인 이 내용은 틀리다. 대규모의 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거. 두 번째는 모임 지붕 같은 경우는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있고 추녀마루만 없는 형태다라고 돼 있네요. 모임 지붕 같은 경우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 모여 해서 어떻게 모이냐?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요 용마루로 모서리 부분에서 추녀마루를 둬가지고 이 추녀를 둬가지고 모이는 그런 형태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가 바로 밑에 있는 우진각하고 같은 영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 꼴이냐? 이 꼴은 비스무리한데 정확히 말해서 모임지분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요 세 개 점이 만나는 세 개 선이 만나는 요 꼭지점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모지붕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요 꼭지점이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모라고 해요. 사모. 네 개의 이 면이 그대로 하나의 꼭지점으로 가는 사모. 육모지붕도 있어요. 육각형 형태로 생긴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 자, 그런데 추념하려면 없는 형태로 있어요. 추념하러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추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형태이고요. 세 번째로 맞배 지분 같은 경우에는 용모로와 추녀마로만 맞배 지분 같은 경우는 맞배예요. 우리가 집을 그려라라고 하게 되면 옆에서 본 그림은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죠. 얘가 바로 얘예요. 그런데 맞배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 지붕의 형태는 용마로만 가지고 있어요. 추녀는 없습니다. 근데 추녀마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X 그렇죠. 정말 이 말대로 용마루 없고 만약에 추녀마루만 있다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용마루와 추녀마루로만 구성이 된다라 그러면은 뭐야? 요거가 되겠죠. 용마루와 추녀. 그러니까 야는 모임지붕 형태 또는 우진각 지붕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진각 지붕 같은 경우에는 내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으며 그 다음에 전후의 지붕면은 사다리꼴이고 그 다음에 양측 지붕면은 삼각형이다. 예를 뜻하니 왜? 우진각 지붕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대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다 그랬어요. 한 면 여기 지붕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려오죠. 요면 있어요. 요면 또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면에 다 흘러 내려오는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전후 지붕면 앞뒤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이죠. 보세요. 인면상으로 볼 때는 사다리꼴이죠. 그러면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떠냐? 이쪽에서 볼 때는 사다리꼴이에요. 이쪽에서 볼 때는 얘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오, 삼각형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진각 지붕이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죠. 그렇죠?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붕에 대한 문제는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지붕의 형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수업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한국 건축 언젠간 나오리라고 나왔어요 보니까.